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96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본선 A조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인데요. 아, 선수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전반전에 3대0으로 마친 거에 만족한 듯한 모습이죠. 네. 이영지, 뭐 김도 선수 얼굴도 보이고요. 글쎄 뭐 후반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더 집중을 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대0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물론 실점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다음 경기 우리는 쿠웨이트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홍명보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낯익은 등번호 20번이죠?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홍명보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홍명보 선수가 전 경기였던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전에서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네. 지금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기용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홍명보 선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비 강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홍명보 선수가 지금 3백에서 김주성 선수가 교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선수를 좀 더 전진 배치시킬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홍명보 선수의 역할은 스위퍼가 아니라 뭐 달리 얘기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경기를 푸는 역할을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심 슛을 보면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경기 진영이 바뀌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도네시아가 공격합니다. 사실 2002 월드컵 히딩크 감독의 등장 전에 3백 그리고 스위퍼 시스템을 고수한 이유는 역시 걸출한 스위퍼인 홍명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1994년 미국 월드컵을 떠올린다면 홍명보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 그것도 무시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 독일전에서의 그 홍명보 선수의 중거리 슈팅은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3대0으로 끌려다니다가 글쎄 뭐 그때 기억으로는 상당히 기온도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3대1, 3대2까지 쫓아갔었죠. 그렇습니다. 뭐 상대 독일의 클린스만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골키퍼였던 최인영 골키퍼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색볼을 먼저 실점한 상태에서 뒤쫓아가는 후반전 모습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미가 있었죠. 네,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 현지 언론에서도 독일이 진 경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혼이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서 바로 패배를 당하면서 그렇죠.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네. 한국과의 후반전에 거의 온 힘을 다 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반전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요. 네. 다만 인도네시아 수비, 미드필더 지역이 좀 더 많이 전진 배치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득점을 노리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엿보이는 장면인데요. 황선우 선수가 후반전에도 계속 기용이 됩니다. 자, 황선우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만 두 골을 기록함으로써 네.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총 세 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이영진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주성에게 김주성 지금 미드필더가 지금 상당히 강해졌어요. 양 팀 김주성 선수가 수비수로 활약을 할 때의 모습인데 네. 뭐 투쟁심이 대단히 좋고 그리고 그렇죠. 전체적인 공격수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하석주 선수가 잠시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네, 깊은 태클로 파울을 유도한 하석주, 김주성 선수가 살짝 밀어줍니다. 하지만 김주성 선수가 공격수일 때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패싱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루 패스를 그 당시에 김주성 선수가 측면에서 활약할 때의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가는데 왼쪽 하석주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홍명보.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볼을 빼앗기지 않는 선수라 유명한데 2002년 월드컵 때 터키전이었죠. 그렇죠. 네, 초반 시작하자마자 볼을 빼앗기면서 득점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A매치 은퇴 경기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그 경기에서 다소 홍명보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하석주 왼쪽에서
끌고 올라갈 때요 다시 태클로 넘어졌습니다. 뭐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도 그 J리그나 그렇습니다. 미국 리그에서도 뛴 경험이 있었고요. 영원한 리베로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렇죠. 홍명보 선수가 그 마지막 A매치에서 실수를 했지만은 네. 그동안의 공헌, 그렇죠. 대표팀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어느 정도 공헌도 그리고 활약 그거에 비하면 그 실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코치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베어백 감독 밑에서 코치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2006년도에 한국 축구의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뭐 홍명보 코치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네. 좀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2007년을 맞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화면 처리가 정확치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최만희 코치로 보이는데 그렇죠. 박종환 감독이 아니고 최만희 코치인데 자주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환. 오른쪽에서 코너킥 헤딩! 아 이번에도 살짝 넘어갑니다. 황선홍 지금 타이밍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뭐 박종환 감독이라고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뭐 무엇보다 83년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 신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뭐 김종부 선수를 비롯해서 재능 있는 선수를 데리고 세계 청소년 대회 4강 신화를 이룩한 장본인 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선이 굵은 축구, 뭐 선수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감독이었고요. 카리스마가 너무 대단해서 네. 선수들이 주눅이 들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또는 뭐 우리 프로축구단 1화에서도 감독, 창단 감독을 했었고 뭐 우승도 여러 번 시켰고요. 뭐 지난 시즌까지 대구 FC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올 시즌 이제 시작된다면 변병주 감독이 이끌겠지만요. 그렇죠. 박종환 감독 뭐 우리 축구사의 한 획을 한번 시원하게 긁은 감독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박종환 감독의 감독 시절 모습도 볼 수 있는 재미 오늘 이 경기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코너킥 준비하는 대한민국. 아 낮게 깔리는데요. 그대로 슛! 아 지금도 아까운 찬스 녹이네요. 김도훈. 자 지금도 김도훈 선수의 재치 있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카르티코 골키퍼가 전반전에 두세 번의 선방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낮게 가는 코너킥 다시 한번 코너킥 헤딩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비 인도네시아 볼을 선호합니다. 이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때가 우리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이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정된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응원 문화도 많이 이후에 달라졌고요. 종전에는 뭐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색 옷을 입고 응원을 했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뭐 붉은 악마로 유명했었죠. 아, 접두렸어요! 아, 근데요, 그대로 슛! 아, 쓰라쓰게 벗어났어요. 아, 지금 사크티 선수의 슈팅인데 그렇죠? 글쎄요, 지금 사크티 선수가 2선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2선에서 들어오는 사크티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수비가 순간 해이해지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들었던 장면인데요.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벗어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스위퍼를 보고 있던 김주성 선수하고 김판근 선수가 겹치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크티 선수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슈팅까지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 지금 또 찔러주는 패스 찬스인데요. 황선홍 아 넘어졌어요. 심판이 반칙을 불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에도 무방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3대0이라는 뭐 큰 점수차 때문에 그런가요? 심판이 글쎄요.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고요. 인도네시아 오른쪽을 또 파고듭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한층 공격력이 올라온 상태고요. 전반전보다 인도네시아의 공격력이 좀 더 날카로워진 듯 보이죠? 네. 그것은 미드필더의 압박이 그만큼 둔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석주 한 명, 두 명까지. 그러나 진로방해 반칙입니다. 16번 바드리아완 선수인데요. 하석주 빠르게 대각선을 연결합니다. 신태용. 아, 좋아요! 사줬는데요. 아, 이때. 인도네시아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신태용 선수의 크로스를 다소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하석주 다시 올리겠죠. 아, 그럼 이번에도 수비수 맞고
아웃, 드로인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수비진이 전반전보다는 공중볼에 대해서 처리를 잘하는 모습인데요. 네. 무엇보다 중앙 수비진이 낙하 지점을 잘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크로스 올릴 때 올리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른쪽 신태용. 안쪽으로 김도훈 치고 들어갑니다. 한 명 제치고요. 두 명째까지는 제치지 못한 상태. 아, 인도네시아 볼을 선언합니다. 아, 지금 김도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배 쪽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몸싸움 글쎄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듯 보였거든요. 네. 한 명 제치고 두 명까지. 아, 넘어진 다음에 밟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테쿠아리 선수가 심판 보지 못하게 발로 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도훈 선수 일어나네요. 뭐 축구가 워낙 거친 경기이기 때문에 부상 우려가 있습니다. 김도훈 선수. 오늘 첫 골의 주인공 김도훈. 김판근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쏩니다. 반대편 잘 올라가고. 아, 좋아요. 근데 헤딩 성공입니다. 아... 골. 고정훈. 아, 다시 한 점 추가하면서 4-0. 다시 점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고정훈 선수의 골까지 포함한다면 총 4골이 터졌는데 네. 두 골이 필드골, 두 골이 세트플레이, 한 번은 코너킥, 한 번은 프리킥에 의해서 굉장히 글쎄요, 공격 루트가 다양화스럽고 득점이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고정훈 선수의 헤딩슛도 오랜만에 보네요. 아, 전반 5분에 김도훈 선수, 7분 15분에 황선홍의 두 골, 후반 10분에 고정훈 선수의 골까지 합쳐서 4-0 인도네시아를 크게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약간 뭐 시간 처리가 미숙한 면이 보이는데요. 현지 자막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96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본선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두 번째 경기였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경기 현재 4-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박종환 감독이 이 경기 전에 이 대회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98년 월드컵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죠.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많은 명승부를 펼치면서 좋은 네.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선 중반에 차범 감독이 지휘봉을 놓을 정도로 아, 좀 올라갔죠? 페널티 근처까지 그런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잡아내나요? 다시 볼을 잡는 대한민국 오른쪽 찔러주는 패스 김도훈 따라가 봅니다. 끝까지 따라가 봐야죠. 그렇죠. 수비수가 악착같이 뽑아내네요. 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그렇죠. 뭐 멕시코전, 네덜란드전, 뭐 벨기에전 세 경기 다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멕시코전에서는 뭐 하석주 선수의 퇴장 이후에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주도권은 대한민국 팀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퇴장으로 경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소 불운한 듯한 모습이 보여줬고요. 네, 코너킥 낮게 깔리는데요. 그대로! 아, 지금 골입니다. 글쎄요, 지금 다시 한번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8번 와비아 선수 지금 보기엔 그냥 들어간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와비아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를 했고 이것이 하석주 선수하고 김병주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인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왼발로 감아차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저건 뭐 진기명계는 나올 법한 골이었는데요. 글쎄요, 하석 선수 엉키면서 김병주 선수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선수와 하석주 선수가 어느 정도 사인을 맞췄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아, 지금 아쉽게 득점을 허용합니다. 4-1 후반 13분 아, 와비아 선수 경기 전에 주의해야 될 선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4-1
아, 그래서 실점을 허용하고 마네요. 순간적으로 방심이 부는 실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수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김판근에게. 김판근 앞쪽을 길게 봅니다. 황선홍 헤딩으로 연결해 줬고요. 신태용 다시 뒤로. 아, 홍명보 좋았어요. 앞쪽을 길게 연결해 준다는 게 다시 커트 당하면서 인도네시아 석공 기회입니다. 아, 빠르게. 아, 그래, 김주성 선수가 올라오면서 반칙으로 막아내네요. 자, 지금은 글쎄요. 재치 있는 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인도네시아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런 역습은 끊어질 필요성이 있죠. 네, 와비아 선수의 첫 골 장면인데요. 김병 선수 펀칭을 했지만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점, 득점을 허용합니다. 4-1.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슛! 김병 선수 정면이었어요. 김병 선수가 볼캐치를 제대로 했습니다. 네. 아, 수디리반 선수인데 먼 거리에서 강력한 슈팅. 지금 프리킥 찬스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는 슈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중거리 슈팅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황선홍 뽑아내네요. 한 명 제치고 그대로 페널티 근처까지. 그러나 코너킥. 후반 15분. 인도네시아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4-1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하겠습니다. 신태용 재빠르게 연결 뒤로 반대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헤딩으로 차단하면서 홍명보 왼쪽으로 고정훈 치고 들어가야죠. 전반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 이번에는 걸렸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추격하는 골을 성공시키면서 네. 분위기를 어느 정도 타기 시작했을 때 좀 더 강한 압박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전반전과 다르게 양 윙에서 그렇게 스피드가 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거든요. 네, 이번에도 찔러진 패스가 수비수 등 맞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볼. 신태용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날샌돌이 서정원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정원 선수 투입되고요. 아, 김도훈 선수가 나오네요. 네, 김도훈 선수를 뺍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피드가 전반전보다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발빠른 서정원 선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쪽에서의 돌파가 전반전에는 계속해서 나타났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정원 선수를 투입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찔러줬고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안쪽으로 왼쪽 공격. 이것이 1996년 아시안컵 경기이기 때문에 네. 1994년 월드컵 때 득점했던 선수들은 모두 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홍명보 선수, 서정원 선수, 황선홍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뭐 네 골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스페인전 2-0으로 끌려다가 홍명보, 서정원 선수의 동점골까지 하면서 2-2로 됐고요. 독일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전과 네. 독일전은 세계가 놀라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뭐 조를 잘못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로서는 뭐 죽음의 조가 아닐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볼리비아전도 경기의 주도권은 대한민국 팀이 갖고 있었는데 네.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뭐 스페인전 무승부까지만 해도 뭐 16강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았는데 그래서 볼리비아전이 그만큼 아쉬웠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과의 후반전을 생각한다면은 독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94년 월드컵 득점했던 선수 모두 지금 경기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서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 팀에서 글쎄요 테스트를 받았다 그 현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데 94년 월드컵 당시
그 동점골은 센세이션했기 때문에 네. 해외 클럽들이 서정원 선수를 많이 주목했던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네. 인도네시아 역습 공격입니다. 오른쪽으로 아 열렸어요. 위기예요. 그대로 슛. 아 다시 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김병주 선수가 골문을 비우고 나올 때 네. 김수성 선수가 좀 더 뒤쪽에서 커버라는 플레이를 해주던가요? 아니면 김수성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김병주 선수가 각도만 줄이는 플레이를 해줬어야 됩니다. 아 지금 다시 득점에 성공한 인도네시아인데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요. 그렇죠. 7번 프루타 선수가 김병주 선수를 보면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아 글쎄 우리 대한민국 수비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도네시아의 첫 골이 터진 이후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계속적인 과감한 태클이라든가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오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서정훈이 돌파 신태웅에게 연결됐고요. 크로스 연결 그대로 슛! 아, 벗어납니다. 오바이트킥. 아, 4대2까지 쫓아오는 인도네시아 역시 경기 전 말씀드렸듯이 만만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쿠웨이트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띠되 수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 지금 4대 2 후반 13분 후반 20분에 각각 골을 성공시키면서 4대2까지 쫓아온 인도네시아입니다. 와비아하고 프루타 선수 각각 득점을 했는데 쿠웨이트전에 의해서 두 선수 모두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쿠웨이트전 이후에 다시 한 골씩 더 기록하면서 인도네시아 지금 무선 상승세 속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전에서는요. 네. 결국 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 짓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마무리 짓는 그 분위기가 다음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서정원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스피드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홍명보 밀어준 패스. 약간 부정확했고요. 다시 홍명보 안쪽으로. 좋아요. 고종훈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4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당시에 승리했다는 승리감을 느낀 거는 느껴지지만은, 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물론 인도네시아의 공격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면 분명하지만은, 상대로 두 골만큼 실점할 정도로 수비가 약하진 않습니다. 저 당시에 수비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본다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만, 협력 수비 면에서 다소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다 나타나고 말았어요. 네, 코너킥, 헤딩, 연결, 그대로 슛! 수비수 발 맞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연결해줍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연결. 그러나 막히면서 드로인 선언. 이번에도 오른발 강하게 걸렸는데 수비수 발 맞고 나왔습니다. 하석주 드로인. 뭐 인도네시아를 이기는 거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다득점에 성공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벌써 두 번째 실점을 합니다. 후반 20분 넘긴 상황 프루타 선수 두 번째 골 주인공입니다. 4대2 글쎄요. 물론 이 대한민국이 이 대회에서 8강 진출에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인도네시아 살려냅니다. 결국 이렇게 다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8강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8강전에서 이란을 만나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란전에서 2대6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김대원 선수와 신태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지만은 당시에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알리다이 선수의 4골이 폭발을 했고 이 대회 MVP였던 아지지 선수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2대6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6골 실점할 때의 이유가 이 경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실점하는 장면을 본다면은 역시 수비수하고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순간적으로 측면을 내주면서 2선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실점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지적했듯이 스위퍼 김주성, 뭐 허기태, 김판근 개인 능력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협조 플레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실점 허용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 글쎄요, 이 경기가 12월 달인데 3월 달 이후에 평가전 15차례에서 무려 47골을 기록했지만 경기당 평균 3.1골, 평균 실점도 1.6실점이나 됐기 때문에 수비 불안이 이때부터 나타났었습니다. 자, 수비 불안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대표팀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수비 불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당시에 스위퍼 시스템과 지금 일자 수비 시스템, 그리고 뭐 지금은 3백과 4백을 동시에 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당시에는 뭐 3백을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수비 불안이라는 문제는 뭐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특히 이런 단기전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책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뭐 모든 대표팀이 갖고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 이때는 그런 대안을 갖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실점이나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박주환 감독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또 오른쪽으로 뚫리는데요. 아, 지금 그대로 슈팅 한번 날려봅니다. 인도네시아 뭐 전반전과는 완전 다른 팀이 됐습니다. 지금도 와비아 선수의 개인기에 의한 슈팅인데 네. 뭐 경기 시작부터 쿠웨이트전에서 득점한 와비아 선수와 푸르타 선수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결국은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비수들도 경기 시작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두 선수를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네. 지금 뭐 홍명보 선수, 김주성 다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김주성 선수가 빈자리를 했으면 홍명보가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하고요. 홍명보 선수가 빈자리를 했으면 김주성 선수가 메워줘야 하는 그런 협력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때는 완성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강호임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아시안컵의 강호는 아니에요. 1960년 우승 이후에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대회에서도 선수 구성면 굉장히 좋고 뭐 수비 불안은 다소 있었지만 공격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우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아시안컵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준출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한번 연결. 골키퍼 정면입니다. 또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 개최 지역 내 국가의 우승 징크스가 또 있었거든요. 뭐 11회 대회였는데 10번 10회 대회에서 단 두 차례만 빼고 그 개최 지역권의 국가가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런 또 재밌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단기전이 그런 특성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개최 대륙에서 우승한 경험이 많거든요. 네. 단 두 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두 번 다 브라질만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은 네, 위험한 플레이였는데요. 위험한 플레이였어요. 브라질이 우승한 거를 빼면은 모두가 개최 대륙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2002년 월드컵도 브라질이 뭐 아시아 지역에서 우승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뭐 시차 적응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현재 기온이나 기후 같은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이 대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3명의 선수를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더 이상 교체시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수비 허기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김주성 선수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어갔지만 이 실점이 약간 커 보입니다. 김주성 선수는 저 당시랑 지금이랑 외모의 변화가 거의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은 축구협회 기술위원이고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안 늙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굴도 너무 잘생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축구 팬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오른쪽 중앙선 부근입니다. 높게 연결.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뭐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집중력을 높여서 더
더 많은 득점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강하게 압박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후반전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조금 더 터프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드필더에서의 우위를 갖고 가는, 기술에서는 밀리고 있거든요. 그 몸싸움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반칙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속주 길게 연결, 헤딩 연결. 인도네시아 수비수 헤딩으로 벗어냅니다. 다시 안쪽으로 홍명보에게. 홍명보. 아, 좋아요. 아, 우측 잘 열어줬고요. 크로스 헤딩. 아,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아, 그것이 약간 짧았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신태용 선수. 아, 신태용 선수 얼굴 쪽을 한번 만져보는데요. 신태용 선수도 아쉽게 국가대표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성남 일화에서는 뭐 K리그를 호령했다고 할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하고는 인연이 조금 짧았습니다. 네, 뭐 신태용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현석 선수도 국내 유명한 선수 치고는 대표팀 경력이 그렇게 짧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은 한 명 제치고 두 번째는 제치지 못합니다. 코너킥. 후반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코너킥 길게 연결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그러나 정확치가 않습니다. 다시 홍명보 우측으로. 아, 이때 또 옵사이드. 왼쪽 옆줄 따라서 대각선 앞쪽으로 길게 연결. 팔 트래핑이 약간 안 좋았는데요. 계속 공격 이어갑니다. 중앙선 중앙 안쪽으로 이영진이 걷어냈고요. 다시 계속된 인도네시아 공격. 왼쪽으로 열어주겠죠. 지금 인도네시아의 압박이 전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본 듯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비아 선수가 왼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볼을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두 골을 기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홍명보 왼쪽 길게 침투 패스 왔습니다. 아, 지금도 아쉬운 플레이예요. 서정원. 뭐 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도자 수업도 받으면서 선수로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죠. 네. 고정은 중앙선, 중앙북은. 아, 그런 플레이 아쉽습니다. 바로 역습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왼쪽. 그러나 아, 잘 끊었네요. 김주성 끊어내고요. 다시 서정원. 날샌돌이 서정원입니다. 치고 들어가야죠. 한 명 제치고요. 다시 그대로 슈팅. 아, 그럼 약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팀의 움직임이 좀 더 네. 중앙에 집중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득점 장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역시 측면 쪽으로 허물고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스트라이커에게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전반전처럼 측면 빠른 발 이용해서 공중볼 다툼을 하면 또 확률이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 하석주가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헤딩 패스 왔고요. 아, 좋아요. 아, 한 발 앞서서 걷어내는 인도네시아 수비. 홍명보 끝까지 잡아냅니다. 하석주 오른쪽으로. 아, 패스가 눈에 띄게 부정확해졌고요. 선수들의 움직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영진. 안쪽으로 김주성에게. 다시 홍명보.
지금? 아, 지금도 중앙선에서 끊겼거든요. 바로 역습 허용. 수비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을 좀 더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른쪽 반대편 길게 봅니다. 그러나 너무 길었죠. 네, 골라인 아웃. 좀 눈에 띄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전반전보다는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수비선에서 볼을 돌리면서 전방으로 배급을 할 때 전방에서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비들, 인도네시아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들까지도 지금 공격에 어느 정도, 수비에 어느 정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은 전반전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앙선에서 중앙으로 계속적으로 돌파 공격만을 후반전에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다시 우측으로 뚫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 무리하게 밀었습니다. 허기태 선수를. 지금 뭐 포르타 선수의 반칙이에요. 네. 지금 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측면 공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는 계속적으로 중앙으로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반전과 기량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추격하는 골을 기록하고 나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지금도 푸르타 선수가 개인 기량에서 수비수와의 개인 기량에서 월등히 앞선 것도 아니고 거의 대등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좀 더 모자른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이 볼을 잡아냈고요. 안쪽으로 서정원 뒤로 연결해줍니다. 하석주 고종훈에게 툭 찍어준 패스 헤딩으로 그럼 먼저 인도네시아 그리고 슈팅까지 날려보지만 벗어납니다. 김판근 괜찮아요. 지금 같은 장면 좋습니다. 측면 쪽에서 올라오고 중앙 쪽에서 떨궈진 다음에 중거리 슈팅 이런 모습도 좋죠. 후반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대2로 인도네시아를 앞선 가운데 김판근 선수가 선배답게 끝까지 성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4대2라는 스코어 물론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그런 점수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8강 진출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승이 목표였기 때문에 대지 눈으로 봤을 때 A조 1위를 해야만 뭐 C조 3위나 혹시 B조 2위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1위를 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1위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 3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됐죠. 네. 인도네시아 진영에서 대한민국 프리킥.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 수비들 과감하게 태클하면서 우리 공격수들을 약간 길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기량에서 떨어지는 면을 터프한 플레이로 보충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안쪽으로 연결했는데요. 침투 패스. 서종원 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때 골라인 아웃. 지금도 손을 사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 전력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팀은 당연히 저렇게 터프한 전술로 가야 됩니다. 다소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더라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다만 인도네시아가 전반전부터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자 했지만은 김대웅 선수의 선제골이 너무 이른 시간에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내내 경기 주도권을 대한민국 팀이 가질 수 있었고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후반전 들어서면서 공격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플레이 그럼 수비에서는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다소 대등한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정훈은 페널티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수비 두 명 달고 있고요. 다시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하석주. 오른쪽에 김판근에게. 자, 측면을 좀 더 김판근 올리는데요. 헤딩! 다시 나온 걸 고등은 뒤에 그대 슛! 아, 이때 또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글쎄요. 전반전의 슈팅 찬스에서도 지금처럼 측면에서 2선으로 내주고 2선에서 들어온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골은이 안 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도 헤딩 정확치가 않았고요. 아,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슈팅을 쏘고 있긴 한데 골키퍼 정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4골을 기록했는데 네. 득점 찬스에 비하면 정말 골운이 안 따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서정원 선수의 왼발이 장렬이 됐는데 골키퍼 정면 아쉽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4-2. 지금도 김팡은 선수의 송곳 같은 패스가 또 위협적인 득점 찬스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런 루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측면에서 올려주는 플레이는 좋은데요. 다만 측면 쪽을 돌파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허물고 올리는 크로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신태용 선수의 반칙. 이제 후반전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8분이 넘은 시간 대한민국이 4-2로 인도네시아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교체됐던 서정원 선수의 빠른 발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정원 선수의 빠른 발을 보기 위해서는 서정원 선수의 앞쪽에 빈 공간 쪽으로 떨궈주는 패스라든가 찔러주는 패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패스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정원 선수가 볼을 잡은 상태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끊기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화석주 왼쪽 고정훈. 화석주군요. 저렇게 무리하게 개인 돌파보다는 짧은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공격 찬스를 노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패스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갖고 가야겠죠. 네. 화석주 앞을 길게 봤는데요. 이번에 정확치 않았고요. 고정훈 헤딩 공방. 뒤쪽에 신태용에 연결됩니다. 자, 올려줘야죠. 방금 그렇죠? 다시 올려줬는데요. 헤딩! 다시 나옵니다. 서정원 슛! 지금도 골키퍼 선방이에요. 글쎄, 카르티커 골키퍼가 오늘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르티커 골키퍼는 지금 현재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단하군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이 네 골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빈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대한민국이고요. 네. 지금 카라티코 골키퍼가 사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 장면도 뭐 완전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었는데 카라티코 골키퍼가 나르면서 선방을 기록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가 들 것으로 지금 실려나가는 모습인데요. 후반전 인도네시아의 두 골이 성공되면서 4-2까지 쫓아왔습니다. 디누르 윈도 그 감독도 네. 굉장히 바빠졌죠? 그렇습니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1999년 아시안컵 본선 A조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왼쪽 하석주에게 다시 공중볼 헤딩! 이번에도 골키퍼 정면 신태용의 헤딩이 카르티코 골키퍼 정면으로 다시 갔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4-2라는 스코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수비수 하디시 선수인데요. 들 것으로 나가서 바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계속된 한국의 공격. 서정원 좋죠? 다시 외곽으로 홍명보가 잘 봤어요. 왼쪽에 고정훈을 봤습니다. 고정훈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그럼 이번에도 수비수가 먼저 걷어내네요. 수비수들의 집중력도 지금 눈에 띄게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18번 소리온드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요. 코너킥 헤딩! 이번에도 벗어나는 볼 이영진 선수의 아쉬운 헤딩. 다시 대한민국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코너킥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헤딩까지 연결되는가 했지만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코너킥 낮게 다시 헤딩을 연결. 멀리 차내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전반전에 비해서 공중볼에 우위를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뭐 대한민국 대표팀 코너킥 처리한 모습도 좋습니다. 네. 이영진 선수가 첫 번째 코너킥에서 헤딩하는 장면에서는 2선에서 들어오면서 네. 헤딩슛을 과감히 시도하는 장면도 좋았고 지금 두 번째 슈팅도 끝까지 몸싸움을 해주면서 헤딩하려는 모습도 좋았거든요. 네. 지금 교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온드 선수가 들어갔고요. 결국 부상당한 하디시 선수가 교체 아웃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남은 정규 시간 뭐 1분여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4대2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글쎄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골로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금 글쎄요, 경기가 4대2로 마무리가 된다면 전반전 네. 3대0보다는 더 나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후반전에서의 경기력을 따졌을 때는 인도네시아 쪽이 좀 더 날카롭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실점이 조금 다소 무의미하다고 할까요? 네. 아, 지금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반칙. 아, 홍명보 선수의 당당한 모습. 뭐 저때부터 계속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로서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고요. 지금은 또 지도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선수와 황천홍 선수 HH 라인이라고 불리는데 네. 한국 축구의 한 획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홍명보, 황선홍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김주성 왼쪽으로 이영진 다시 반대편 길게 봅니다. 김판근에게 있으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 다시 아쉬운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역습입니다. 수비 셋. 아, 여의치 않고요. 일단 연결됐는데요. 위기입니다. 그대로 슛! 아, 지금도 위기였어요. 글쎄요, 지금 사크티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에 옵사이드 같았거든요. 네. 뭐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된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봤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네. 패스 타이밍을 못 맞췄기 때문에 결국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왔고 볼을 빼앗겼을 때 수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 지금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아, 글쎄요. 우리 국가대표팀 수비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와비아 선수와 푸르타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고 하지만은 인도네시아의 정말로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 이 당시 뛰고 있었던 뭐 일본의 미우라라든가 네. 이란의 와지지 같은 선수. 뭐 알리다이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은 네.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석주 반대편에 넘은 것 같는데요. 정확치가 않고요. 이영진 페널티 근처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슈팅 타이밍을 놓치면서 아, 지금도 역습 기회예요. 인도네시아 빠르게 그렇죠. 붙어줘야죠. 네, 홍명보 선수가 붙어줘야 따라붙고 됩니다.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아, 그러나 역시 뭐 잔패스 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중앙선 부근까지 중앙 부근 왼발 슛 다시 맞고 페널티 모서리까지 왔습니다. 자, 중거리 슈팅 지역이라면은 수비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각도를 네. 좁혀줘야 돼요. 아, 이런 모습 좋죠.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서정원 발빠른 속 날쌘 돌이 연결합니다. 오른쪽 부근에서 아, 지금 이 패스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 후반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추가 시간이 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47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될 듯 싶은데요. 뭐 1996년 아시안컵 뭐 제11회 대회에서 사실은 좋은 선수 구성에 의해서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던 팀이 뭐 인도네시아에게 4대2 승리하는 이 경기에는 뭐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후에 쿠웨이트에게 2대0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휘슬과 함께 후반전까지 마무리되면서 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를 4대2로 꺾으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실점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 실점을 2실점 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 쿠웨이트 경기에서도 2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대0으로 패배를 당했고 그러면서 조 3위에 의해서 8강에 진출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결국 6실점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6대2로 크게 지면서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사에 또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걸 기억이 드는데요. 지금 뭐 중간 순위를 현재까지 보면요. 아,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1승 1무로 동률이지만 골 득실에 앞서서 일단 1위에 올라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조 1위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1위를 못하면서 결국 8강전에서 이란을 만나게 됐고 네. 이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다시 한번 아시안컵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96 아시안컵 축구대회 A조 경기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영주 위원이었고요. 저는 김수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